안녕하세요. 명절 잘 쉬셨죠?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차례냐면 153페이지 권리의 변동입니다. 일단 권리 변동에 의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의 발생에서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 나오죠. 일단 절대적 발생,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하면 갑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갖게 되는 거니까 원시취득 또는 뭐죠?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고요. 상대적 발생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넘겨받는 거죠. 만약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을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승계취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승계취득이 두 가지가 있죠. 특정 승계,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승계취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교재 보시면은 이전적 승계와 뭐가 나오죠? 설정적 승계.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만약 갑이 을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주었다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니까 이것도 뭐죠?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병이 전세권을 넘겨받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임차권을 뭐죠? 설정해 줬다 그러죠. 왜요? 제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합니다. 저당권을 뭐예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제 소유권은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작년에 여기서 시험이 나왔어요. 이전적 승계가 둘로 나뉘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갑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특정된 권리만을 넘겨받는 것은 뭐죠? 특정 승계.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넘겨받는 것은 뭐죠? 포괄 승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 중에서 A 건물에 관한 권리만 넘겨받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특정 승계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오니까 이건 뭐가 되죠? 포괄 승계가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속이 포괄 승계라는 건잘 아세요. 아시는데 이게 자꾸 이전적 승계가 아닌 거로 오해하시는 분이 생겨.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이전적 승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상속이 답인데 이걸 뭐죠? 별개로 띄워 생각하시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가 다시 뭐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뉘고, 포괄 승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상속이다.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1. 주체 변경.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 된다. 왜냐하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고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니까 이게 뭐죠? 이전적 승계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요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소유권의 주체가 뭐로 바뀌죠? 을로 바뀌니까 결국은 이전적 승계는 무엇을 말하게 되죠? 주체의 변경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하고 뭐가 나오죠? 작용의 변경이 나오죠. 일단 이것도 뭐 시험에 이 부분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해서 60%를 내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서 가끔 내는데 일단 내용의 변경이 둘로 나뉘죠.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 요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마지막에 있는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벌써 몇번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에 량이 변경되는 게 양적 변경이고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변하지 않고 양도 변하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가장 쉬운 예가 뭐였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제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죠? 소유권으로 바뀌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갑의 권리는 원래 뭐였죠? 매매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권리로 뒤바뀐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하죠. 그럼 양적 변경은 이런 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되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갑이 요 건물에 을에게 뭘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여전히 갑이 소유권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죠.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 뭐죠? 소유권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 전에도 소유권, 전세권을 설정해 준 후에도 뭐죠? 소유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다른 권리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을인 거죠. 갑은 여전히 소유자이긴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아 죄송합니다.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고 있어요? 줄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표지기 왜 어둡죠? 다시 한 번요.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의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주는 것도 뭐가 돼요? 양적 변경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여전히 소유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수익할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양적 변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작용의 변경이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인데 요 작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죠? 힘이죠,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역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주택 임차권을 할게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도 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 사람은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권리는 여전히 뭐죠? 주택임차권이고 또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건 아니죠. 뭐 주민등록하든 안 하든 일단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뭘 갖게 됐냐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죠? 힘을 갖게 된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좀 가끔 나오는데 갑이 1순위 저당권이고요. 을이 2순위 저당권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선순위 저당권인 갑의 저당권이 만약에 말소가 되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왜냐하면 갑이 말소되기 전에도 저당권, 말소된 후에도 저당권, 권리 자체는 여전히 뭐예요? 저당권인 거고요. 또 저당권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처분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고 갑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라는 말은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 요 세 가지 정도, 네 가지네, 그죠? 네 가지 정도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의 소멸해가지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나옵니다. 권리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만약에 멸실돼서 없어졌다면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절대적 소멸인데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상대적 소멸이다. 왜냐하면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법률 요건이 나오고 법률 사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소유권이 있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에게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뭘 한 거냐면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뭐 하게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재산권을 이전해주면 모든 것이 다 뭐하게 되죠? 끝나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게 이제 민법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민법 총칙을 공부하고요. 물권법을 공부하고 채권법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뭘 했냐면은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신의성실 원칙에서 민법에 관한 뭐죠? 일반론을 했고요. 그리고 뭐 했냐면 권리의 주체를 했고 권리의 뭘 했죠? 객체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리의 주체와 객체를 했다는 말은 갑과 을, 자연인, 법인, 사람을 공부한 거고요. A라는 뭐죠? 부동산, 동산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민법총칙에서 이제 뭘 공부하냐면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를 공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민법총칙이 뭐 하게 되냐면 끝나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물권법 가서 뭘 공부하냐면은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거 하면 이제 뭐가 끝나죠? 물권법이 끝나고요. 그다음 채권법 가가지고는 뭐 하냐면 주로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이다, 매매다, 청약이다, 승낙이다. 그죠? 뭐 위임이다, 고도급이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뭐가 끝나요? 계약법, 채권법이 끝나요.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민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거래를 뭐 하는 과정이죠?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게 되면 민법이 뭐 하게 돼요? 끝나게 되고. 그래서 민법은 스토리가 계속해서 뭐 한다는 특징이냐면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의 주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권리의 주체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민법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긴 해요. 아무튼 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뭐죠? 민법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느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또요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뜯어 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법률 사실은 뭐냐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이 뭐가 되죠? 법률 사실이고요. 법률 요건은 뭐냐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총체가 뭐가 되죠? 법률 요건이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이론적인 거니까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시험 문제를 가끔 냅니다. 일단 법률 사실을 크게 둘로 나뉘죠.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뉜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시간의 경과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될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아주 잘 나옵니다. 시간왕이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소멸시효다 그러면 채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뭐가 되죠? 소멸되는데 10년 동안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니까 소멸시효는 뭐가 되죠? 사건이다. 취득시효.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한다.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취득시효는 뭐가 되죠? 사건이 되고요. 뭐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존속 기간에 만료 이런 것도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돼요? 사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연 현상도 뭐죠? 사건이다.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것들도 사람의 정신장애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가 돼요? 사건이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제일 그 꼴보기 싫은 게 뉴스 보면은 일기예보 보면은
그 뭐죠, 이렇게 화들짝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좀만 추면 어떻게 막 그 아가씨가 막 어떻게 막, 막 둘둘 말고 나가지고 오늘 너무 추워요 막 이러고 그죠. 꼭 그 겨울 되기 전에는 뭐라 그럽니까? 올 겨울 추울 거라고 일기예보하고, 여름 되기 직전에는 뭐죠? 올 여름 뭐죠? 더울 거라고 일기예보하고, 누가 모르나 그죠? 아무튼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죽죠. 이것도 뭐죠? 자연현상이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도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부당이득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원인 없는 이득입니다.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원인이 없다는 말 속에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 부당이득도 사건으로 취급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태죠. 용태는 다시 둘로 나누죠.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뉘고요. 외부적 용태를 우리가 뭐라느냐면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따라서 행위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뭐죠? 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는 보통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여기서 우리 교재는 이 내부적 용태를 의사적 용태니 관념적 용태 이런 거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 의식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행위입니다. 행위는 다시 둘로 나뉘죠. 적법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위법행위로 나뉘고요. 위법행위는 둘로 나뉩니다.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뭐가 되냐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뭘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반드시 지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뭐 해야지만요? 위법행위해야지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그럼 결국은 위법행위가 두 가지라는 말은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고의 과실이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죠. 차고를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차고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요. 차고는 채무불이행도 뭣도 아니에요? 불법행위도 아니니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기는 뭐죠? 위법행위죠. 고의나 고의로 타인에게 뭐죠? 손을 입힌 거죠. 따라서 사기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법행위죠. 적법행위가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고요. 따라서 법률행위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가 되는데요.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바가 들어있어야 뭐가 돼요? 법률행위고, 원하는 바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뭐죠? 결정이 되고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준법률이 자체가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이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157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7페이지 맨 밑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법률 그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준법률이 뭐가 있느냐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 교재는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나눈다는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다. 의사의 통지가 뭐냐면요. 이미 확정된 의사, 이미 결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고요. 이거 외우는 건데 각종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는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예들이 나오는데 예들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표지 보시면 관념의 통지 한번 읽어볼게요. B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첫 번째 예가 뭐가 나오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나오죠.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원총회 소집은 의사표시입니다. 그죠?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하고 있죠? 사용총회를 개최하기를. 근데 만약에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2월 27일 날 오후 1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가 되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권 수유의 뜻의 통지인데 이건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조심할 것은 대리권의 수여는 의사표시죠.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살래? 제가 뭘 원하죠? 아파트 사기를. 근데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 개똥이에게 네가 내 대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얘기해 놓고 아파트 주인에게 전화해 가지고 제 친구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 또는 수요한 뜻의 통지가 되는데요. 이거는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죠?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수요는 뭐죠? 의사표시지만 수요의 표시는 뭐죠? 관념의 통지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채무승인이 나오죠. 세 번째 채무승인.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 다시 돌아오면 승낙은 의사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인하고 승낙하고는 다른 말인가요? 기본적으로 뭐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채무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지 좀 이유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억나실까요? 의무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뭐죠?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책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의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채무란 말이죠. 그러면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하겠다 말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채무는 뭐예요? 의무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안 하게 됐다면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채무승인이라는 말은 결국은 돈을 갚겠다, 이행하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채무승인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관념의 통지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채무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채무승인이라는 말은 돈을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채권 양도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물론 뭐죠? 관념의 통지겠죠? 근데 채권 양도의 승낙도 관념의 통지가 이제 의사표시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승낙이 또 여기서는 또 의사표시가 아니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가지고요. 1억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이럴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피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갚을 돈을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병한테 갚으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과 병 지들끼리만 채권을 양도하면 갑은 여전히 채권자가 을인 줄 알고 을에게 돈을 갚을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을은 갑한테 내가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채권 양도에 뭐라 그러냐면 통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통지를 받은 갑은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게 되는데 이걸 채권 양도에 뭐라고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승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양도해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의합니까? 관념의 통지를 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봉이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의 승낙이라는 말은 채권 양도에도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의합니까? 관념의 통지를 의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관념의 통지의 종류에 대해서 가끔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감정의 표시죠.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인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죠? 용서가 나왔죠. 용서. 용서는 말 그대로 뭐죠? 용서입니다. 근데 용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을 가지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 저질러 했는데 뭘 했어요? 용서했어요. 당신이 후회한다고 하니 알았다. 내가 용서할게. 용서하면 그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는 더 이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서는 손해배상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재작년인 것 같은데 용서의 효과. 용서한 것을 가지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먼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용서는 대표적인 먼저 감정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비표현행위에서 사실행위죠. 이것도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 사실행위의 개념은 왜 행위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무슨 말인지 알아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법률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가 다 뭐죠? 사실행위다. 그래서 기타 뭐죠? 준법률행위가 뭐죠? 사실행위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90% 이상은 다 뭐죠? 사실행위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았단 말이죠. 이빨을 닦는 것은 용태고 행위고 적법행위인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고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밥을 먹는 것도 뭐죠? 사실행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것도 뭐죠? 사실행위. 운전을 하는 것도 뭐죠? 사실행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빼 나머지 모든 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실행위라고 하고 인간의 행위의 대부분은 다 뭐가 되죠? 사실행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이 정도고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2페이지 오시면 4번 문제가 있죠. 162페이지 4번. 전에 한번 풀어봤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시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요거죠. 청약과 승낙은 뭐죠? 법률사실이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계약은 뭐죠? 법률요건이다. 이런 얘기죠. 이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물론 뭐죠? 법률사실이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왜죠?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고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개입될 수 없는 법률사실이 뭐죠? 사건이니까요. 4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여기죠?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똥글뱅이 치자랬죠? 똥글뱅이 치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한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똥글뱅이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최고는 대표적인 뭐죠?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효과 결정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죠? 법률 해밍에만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준법,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은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요. 구체적인 뭐죠? 법률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